안녕하세요. 진가혜입니다. 오늘은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은요. 추운 겨울날 굽거나 삶아서 김치 딱 올려서 먹으면 그만인 고구마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고구마를 오늘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이곳에 뭔가 특별한 점을 갖고 있는 고구마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후각과 미각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감각들까지 살아나게 한다는 이 고구마,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은 힐링, 웰빙에 딱 맞는 고구마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어떤 고구마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고구마는 뭐 익히 다들 아시겠지만 후각, 미각, 그리고 시각까지 사로잡는 컬러 고구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컬러 고구마라고 하셨는데 그럼 고구마가 원래는 약간 황색? 이런 색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만나볼 고구마는 어떤 색인가요? 먼저 소개해드릴 고구마는 자색 고구마인데요. 이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안토시안이는 식품 제조 과정 중에서 가열이나 자외선 조건에 변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냥 굽거나 삶아서 먹는 방법 말고도 식초, 와인, 막걸리, 그리고 고구마 빵과 같은 식품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게 제조가 되고 있는데 길 가다가 보라색 고구마 튀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이렇게 보라색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라색 고구마에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해주고 간 기능 회복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또 시력이 좋아진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당뇨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럼 점점 더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라색 고구마 말고 다른 색깔은 없나요? 예, 있는데요. 우선 주황색 고구마로 일반 고구마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100배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지방 조직이나 간에 분포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자주 드시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병 위험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아, 그럼 그렇게 색만 틀린 게 아니라 뭐 식감이나 맛도 좀 틀린가요? 네, 다른데요. 우선 생으로 먹었을 때 아삭아삭한 식감이 더 있고요. 보라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쓴맛이 강한데 특히 연한 보라색 고구마는 쓴맛이 적어 쪄먹거나 구워 드시기 아주 적합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구마 연구를 계속 해오고 계시니까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품종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 품종들을 이용해서 또 가공식품을 만드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식품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우선 자색 고구마를 이용해서 음료나 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구마 말랭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저 같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구마를 좀 더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맛있게 먹는 법까지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컬러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컬러 고구마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잼으로도 나오고 와인으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